부대에 신병이 들어왔어요. 왜 보통 군대 가면 요즘엔 안 그렇지만 우리 때만 해도 야,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임마? 막 이렇게 고참들이 겁주고 군기가 바짝 드는데 딱 이렇게 침상에서 야,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네, 이병유 완성! 막 그런다고. 너면 뭐 하다 왔어? 그러더니 바짝 군기가 들어가지고 변호다일 또따바탑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이야, 이거 우리 부대에 똑똑한 놈 하나 왔다고 막 다른 부대 자랑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일 돕다 온 그런 신병이 왔다고 막 자랑을 열심히 했는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게 욕만인 거야. 어벙벙한 게 이게 무슨 변호사 일을 법적인 일을 도왔을까. 도무지 고참들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고참이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불렀어요. 야 인마,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진짜 변호사 일 돕다 왔어? 그랬더니 변동사일 돕다 왔습니다. 이래. 뭐? 변동사일.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빵 터지는데도 안 웃는 인간들은 뭐예요?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새해에는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건강의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의 열매는 돈 가지고도 안 돼요. 권력 가지고도 안 돼요. 아름다움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건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한 2020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도 복을 빌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 건강하세요. 새 번창하세요. 우리가 사업에 번창한 열매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승급할까? 자녀 공부하는 학생을 둔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공부 잘해서 두각을 나타낼까? 이거 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그런 열매도 반드시 맺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매, 감사의 열매, 찬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예배의 열매, 이런 열매도 주렁주렁 풍성히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내용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떤 못된 죄를 졌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배은망덕했나, 이런 데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5장에 오면서 여기서는 포도원의 노래가 나와요. 여기 5장을 보통 포도원 노래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도 보면 거기에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포도원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인즉 좋은 밭에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가을에 열매를 맺었는데 이게 들포도가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돌사과가 맺었다는 거예요. 좋은 배나무를 갖다가 심어놨는데 돌배가 맺었다는 거예요. 농부가 얼마나 실망이겠어요? 과문지기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열심히 땅을 팠고 돌을 주워내고 그리고 거기 잡목을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래서 때마다 거름도 주고 소독도 해주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타가지고 거기에 여타 짐승들이 와서 짓밟지 못하도록 지켜줬고 보호했고 이랬는데 결정적으로 열매는 들포도 돌배 돌사가 맺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게 오늘 5장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비유로, 그러니까 이 포도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의 그 농업 문화 속에 포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라는 그런 단어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비유적인 말씀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러면서 여러 모양의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천국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수단이었던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가, 또 그 사랑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만 사랑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과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각종 좋은 것들이 풍성하여 풍요롭고 안락한 환경을 꾸며놓으셨습니다. 땅을 파서 잡목과 잡초를 제거했고 극상품 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샘플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옮겨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친 빈들을 경작하여 훌륭한 포도밭을 개간하여 좋은 포도나무를 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부지런히 재배해 오셨어요. 그들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삭막한 광야 황량한 벌판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고 지키셨고, 그러고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불러들였는데, 거기서 가시나무를 걷어내고 돌을 주워내듯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제거해서 최고의 좋은 환경, 가장 아름다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기시했던 선악과를 먹은 게 먹을 게 없어서 먹었나요? 그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먹었을까요? 그 동산에 그거 아니라도 아주 풍부한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도 거기에 만족할 줄 모르고 거기에 감사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결국 우리는 배은망덕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배은망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2절에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파서 돌을 골라내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백성의 보금자리를 위해 가나안의 원수들을 다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을 지켜주기 위해 망대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냥 입에 아주 배야 돼요. 입에 발려가지고 입만 열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건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놀라운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아니 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거룩한 법을 세우사 그 안에서 평안과 즐거움을 얻고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있으면 법이 필요 없어요. 사회가 구성될 때 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 나 혼자인데 무슨 법이에요? 그냥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차 혼자 아무렇게나 돌고 싶으면 돌고 그냥 지멋대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으면 혼자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다수의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살려면 이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법을 세우셔서 그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극한 정성을 다 쏟아부었고 얼마나 많은 배려와 사랑을 주셨던지 이 이상 뭐가 부족한 게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이스라엘아, 유다야, 내가 이런 열심으로 이런 관심과 정성으로 너희를 돌봐줬는데 이 외에 뭐가 더 부족하더냐. 그러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몰랐어요. 오늘 우리가 새해 들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려면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데, 나는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고 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돈이 좀 부족해도 사업이 좀 어려워도 직장에서 좀 압박을 받아도 몸이 좀 불편해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때 비로소 감사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새해는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의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열매, 풍성하게 포도송이가 주렁주렁주렁 맺는 것처럼 여러분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2020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는 곧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께 보답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대요. 이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리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나머지 종교는 전부 인간들이 어떤 절대자 신을 찾아가려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바른 신을 찾지도 못하고 어디에 그 생명의 근원이 있고 참된 신이 있는지를 몰라서 헤매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달라요. 기독교하고 타종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대에 대한 실망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더할 수 없는 애정과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양육해 오셨지만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했어요. 우리말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땅을 파고 풀을 메고 가시와 옹강귀를 다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고 거름 주고 약 주고 그리고 울타리 치고 이러면서 온갖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들포도 맺었다는 거예요. 이 들포도라고 하는 건 이건 아랍 사람들은 이리포도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이 들포도는 겉은 포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속에 독이 들었다는 거예요. 몹쓸 포도, 먹지 못할 포도, 극상품 포도를 갖다 심어놨는데 이거 아무짝에 쓸데도 없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열매들, 악한 열매들, 이렇게 쓰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열매,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포도 열매는 안 맺고 들포도, 이 포도나 맺었으니 그 농부가 얼마나 실망하였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몹시 섭섭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볼 수 있는 건 불의와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분쟁과 사기와 살인과 교만과 거역과 우매와 무자비와 같은 들포도만 주렁주렁 맺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내가 좋은 것을 갖다 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해졌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사랑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맺은 결과 열매는 이렇게 못된 것들만 맺었느냐?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악한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이스라엘을 옮겨다 놓고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양육했어요. 하나님의 기대는 공평과 의로움을 바랐지만 포악과 압제의 열매만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을 향해 쏟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거예요. 2020년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0년 이 하나님의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해 보자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제 소욕을 쫓아 산 결과 들포도만 맺었습니다. 배은망덕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민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와 죄악을 물 마시듯이 했다는 거예요. 앞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내용이 뭐예요?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하면서 우상 숭배와 죄진을 아주 물 마시듯이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 실망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게 돼요. 그 내용의 5절과 6절이에요. 포도원에 쏟아붓는 사랑만큼 실망이 크셨던 하나님은 포도원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5절에서 울타리를 걷어내고 담을 헐어버렸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들짐승들이 와서 다 짓이기는 거예요.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재주로 내 방식으로 아무리 잘하겠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괘씸해서 내 은혜도 모르고 사랑에 보답도 못하는 이 인간들, 내가 이제 울타리 다 걷어치워버리겠다, 망대도 다 없애버리겠다, 담을 헐어버려서 그냥 이방에 저 들짐승들이 막 짓밟고 다니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좌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그냥 내박쳐놓으면 올해가 2020년이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막 짓이겨져가지고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6절에 황폐해진 포도원은 가시와 찔레만이 무성하게 되었다. 사업도 직장도 막 찔리는 것 천지야. 육체도 찔리는 것 천지야.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육체에 찔리는 게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뭐예요? 질병이잖아요. 질러면 병 들어봐야 아프지. 안 믿겨지면 한번 아파봐요. 그것도 보통병도 아니고 한번 암병 한번 걸려봐요. 얼마나 힘드는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은덕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가시와 찔레도 다 하나님이 걷어내고 울타리에서도 지켜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그리고 제멋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보호망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 이 잡목들, 잡초들 안 뽑아낸다는 거예요. 안 뽑아내. 여러분, 평범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 그리고 예전 같은 담비도 안 내려주겠대요. 우리가 맨날 은혜의 담비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의 담비도 안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다 땅을 짓밟은 아수르의 침략이나 바벨론의 침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좋은 열매가 없는 포도원을 치신 하나님의 징계에 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일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교훈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는 좋은 열매, 어떤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 쓸모 있는 열매, 이런 게 좋은 열매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는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찬양의 열매,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봉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아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세례 요한도 경고하기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운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자는 가차없이 찍어서 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밀착된 삶,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래 살면 과실을 많이 맺는데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새로운 해 2020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좋은 열매 주렁주렁 맺는데요.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요 빛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어떤 열매냐, 착한 열매. 착함, 착함, 마음만 순하다고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건 말 잘 들어야 돼요. 말 잘 들어야 돼. 아이들도 어린애들도 말 잘 들으면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면 아이 나쁜 놈, 이 못된 놈 이런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성도 되려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성경대로 살자는 거예요. 아멘. 성경대로.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아니오는 없고 예만 하는 성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오가 있을 수 없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냥 예스 예스 이래야 된다면, 그래야 착한 성도예요. 두 번째는 의로움과 진리를 지키고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 이게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이 부조리, 불의, 사악한 이런 문화나 사상 이런 것들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삶, 이게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실한 열매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진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믿음직스럽다, 진실하다, 충성되다 이런 등등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건 진실한, 충성된, 내게 어떤 일을 주었든 여러분 각각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 텐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빛의 열매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많이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